이게 이거야, 이거. 15세기 군주 왕. 내가 제일 잘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 세종. 그 다음에 누구라고? 태종, 세조, 성종. 이세 사람 뭐라고? 이세 사람이 주로 나오는데 이세 사람을 합치면 세종만큼 나와. 그러니까 세종이 단독 출제 얼마나 많이 되는지 알겠지? 자, 근데 내가 15세기 왕이 아닌데 나온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 누구야? 정도전이야. 자, 간다. 1번. 이거 문제 진짜 잘 냈지? 자, 봐봐. 구역구역 정답은 나와. 왜? 아무리 몰라도 흥왕사에 난, 김용에 나는 알거든. 이 김용은 공민왕의 측근인데, 고려 말에 관시대 대명사야. 자, 흥왕사에서 뭡니까? 공민왕 부부를 시해하려고 하다가 뭐 실패한 사건이 바로 이 김용이 아니지. 흥왕사의 변이야. 이거 솔직히 내가 이때 시험에 나와서 하는 건가? 아니야. 김용의 난, 흥왕사의 변은 5년 전, 10년 전에도 늘 중요했어. 나올 게 나온 거야, 이건. 근데 봐봐. 명예 철령이 설치 통보가 이게 우왕 마지막 해에 있었던 거지. 이게 위화도 해군의 배경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공민왕도 아니고 우왕 마지막 해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1번은 절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왜 난이도 중이라고 해놨을까? 2번, 3번, 4번 선택지가 조금 생소하니까. 알겠지? 2번 선택지. 요건 그래도 덜해. 요건 그래도 배경 설명을 조금이라도 들으면서 공부한 사람은 이건 알아. 자, 여러분, 위화도 해군 이후에 우왕을 폐위시키고 우왕의 아들이었던 창왕을 옹립했는데, 당시에 이성계나 혁명파 사대부들 입장에서 봤을 때이 창왕의 존재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자기들이 폐위시킨 왕의 아들을 앉혀놨으니까 나중에 상황이 어찌돼갖고 자기네가 역모로 몰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창왕마저도 폐위시키고 먼 고려 왕손을 데려다가 꼭두각시 임금으로 삼는 게 자기들은, 그게 나중에 후일에 후환을 없애는 길이지. 9살짜리 창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명분이 필요해. 그때 만들어낸 명분이 뭐라고? 폐가입진.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올린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우왕과 창왕은 사실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이라고 하는 논리지. 아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왕과 창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시에 뭡니까? 이성계나 혁명파 사대부가 굉장히 비열한 술수를 쓴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동남이 3번,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조선개창 직후에 이제 왕자의 난으로 이제 정도전 일파가 제거되기 바로 직전 상황이죠.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뭐, 그러니까 옛날에 드라마 뭐 있었지? 드라마 정도전, 뭐 육룡이나 러샤, 뭐 이런 데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동남이 4번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2번과 3번은 이건 솔직히 이제 공시형이 맞는데 4번은 조금 애매해.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왕자의 난이 두 개라고 그랬죠. 수험적으로 중요한 건 1차 왕자의 난. 이 1차 왕자의 난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60갑자로 무인년에 일어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무인정사라고 그래요. 1398년이지. 이게 수험적으로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2차 왕자의 난은 뭐야? 이 무인정사 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남은 등이 제거되고, 그 다음 이제 방범방석이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이성계는 왕위를 뭡니까? 옥새 들고 나르샤. 옥새 들고 뭡니까? 양주 해암사에서 금강산으로, 금강산에서 뭡니까? 함흥으로 옥새 들고 나르샤 했어.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뭡니까? 둘째 아들 이방과를 정종으로 옹립했지. 근데 봤더니까 민심이 졸라 흉흉해. 한성 민심이 졸라 지금 격해. 그래서 민심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옛 수도인 개경으로 잠시 뭡니까? 도읍을 옮기지. 근데 그 개경에 있을 적에 지금 딱 봤더니가 뭐야? 그렇죠. 넷째 아들 이방과 다섯째 아들 뭐야? 이방원. 사실 뭡니까? 이방원이 주도권을 점점 장악해 가고
이방원 이숙번 등이 뭡니까? 실제로 주도권을 장악해 가니까 뭐 이 형님 바로 위에 형이지. 이방과가 동생한테 대들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폐한 사건이 2차 왕자의 난이지. 근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이걸 2차 왕자의 난으로 기록하면 야 아까 이방번 이방석은 엄마가 다르니까 괜찮은데 이건 같은 엄마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우리 형님은 아무 생각이 없으셨는데 이 박포란 자가 우리 형님을 꼬드겨갖고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묘사가 된 거지. 그래서 이걸 보통 조선왕조실록에서는 2차 왕자의 난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그래? 박포의 난이라 부른다고. 이 박포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자 여기는 완전히 제압이 됐어. 그러자 좀 이따 사료가 나오지. 정종 이방과가 여기는 자기 동생이지만 뭐로 책봉한다? 왕세자로 책봉함이 맞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로부터 2년 뒤에 자 이방과 정종이 뭡니까? 선의를 하는 형식으로 동생한테 왕위를 넘겨주지. 오케이 말이? 그리고 이제 다시 한양으로 재천도를 한 거지. 요런 스토리. 요런 스토리. 오케이 말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진짜 문제를 잘 낸 거예요. 문제를 정말 잘 낸 거예요. 가끔씩 보면 경찰 기출이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문제를 잘 낸 케이스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 문제가 방금 우리 그 45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죠. 자 요것도 하나씩 보시자고. 기억 보세요. 자 조선시대는 문가와 무가와 잡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뭡니까? 그렇죠. 이제 뭐 천거제도도 있고 음서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취재라고 해서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하급관을 채용하는 취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자 여러분 3년마다 치는 정기시험을 식년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와 별도로 뭡니까? 부정기시험인 별시가 자주 치러졌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진광시와 알성시가 있죠. 그 다음에 디귿, 자, 또 바꿔줬잖아. 그치? 내가 이렇게, 야, 믿겨? 기출만 잘 풀어도, 최근 4년, 5년 기출만 꼼꼼히 잘 풀고 소화해갖고 정말 자기 걸로 만들어도 9급 경찰은 90점, 95점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시험이다, 이건. 계속 반복된다니까? 새로운 지문이 나오면 7급에 나오지, 경간에 나오지, 9급에서는 잘, 새로운 지문 잘 안 나온다니까? 알겠지? 그 다음 디귿 봐봐. 리을 봐봐. 얼마나 애교 있어. 어? 문과는 33명, 무과는 28명, 그 다음 잡과는 몇 명? 내가 잡과에서 46명 애우라고 그랬어?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각 분야별로 정원이 있어서 도합 46명을 뽑았다.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그 다음에 간다. 미음 봐봐. 애교 있잖아. 어디가 틀렸어? 3년마다 친다니까. 방금 문제는 어디였어? 2년마다. 얼마나 애교 있어. 자, 이 문제는 이제 순서 나열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와요. 이건 7급에도 이런 문제 있어요. 지금 56번, 57번, 58번 이 세 문제가 다 뭐예요? 임진왜란 순서 나열 문제죠.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는 이 56번 이 문제는 문제를 잘 낸 거예요. 깔끔하게. 이 정도 순서나열을 묻는 거는 전혀 이거는 표준적인 난이도야. 근데 이제 문제는 57번, 58번이지. 자, 57번 문제 보세요. 이 문제는 어려워요. 왜? 7천냥 이것 때문에. 이 7천냥이라고 하는 이게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명량대첩의 배경이잖아요. 이순신은 지금 백의종 누운 상태고, 삼도수군 통제사였던 원균이 무능한 당시에 조선 조정에서 나가 싸우라고 자꾸 압박을 하니까 칠천량에서 고성 앞바다 칠천량에서 뭡니까? 싸우다가 대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원균도 뭡니까? 일본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완전히 와해가 된 거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직이 된 이순신이 자 어디? 진도 울돌목에서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쳤다 이거지. 이게 이제 명량대첩 아닙니까? 여기 있는 7천량은 명량대첩 바로 한 달, 두 달 전 이야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리죠. 여기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제일 빠른 게 뭐예요? 그래, 이곳에 행주 대첩에서 우리 조선이 승리하자 일본군은 어떻습니까? 남해안 일도를 물러나서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강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죠. 맞나? 그러니까 선조의 어가가 슬그머니 의주에서 돌아온 거지. 디귿에서 니은으로 간 거지. 이건 둘 다 1593년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중간 과정이 또 있어. 그래서 이제 리을에 칠천량에서 우리 조선 수군이 크게 패하자.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직된 이순신이 자, 어떻게 해가지고 자, 울돌목에서 뭡니까?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명량대첩이 기억이 그래서 나오는 거지. 알겠죠?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칠천량 때문에 그래요. 역시 이 문제도 출제의 전제는 뭐냐? 1600만 영화, 명량을 봤다는 전제를 하고 문제를 낸 거죠. 이 문제 어려워요. 뭐 때문에?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 아까 그 추론 해석.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장들도 말하기를 화친이 이루어지면 사신과 함께 포로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하니 이게 지금 뭐예요? 그렇죠. 일본군과 명나라군 사이에 강화 임진왜란 중에 4년 동안 강화 협상을 했잖아. 요 강화 협상이 깨져갖고 정유재란이 있었던 거 아니야. 요거는 뭡니까?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뭡니까? 강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강화 협상이 잘 안 돼갖고 뭡니까? 이 포로들이 국으로 지금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요 이후에 요 강화 협상이 깨지고 나서 정유재란이 있었고 이 정유재란에서 뭡니까? 바로 직산에서 육군이 뭡니까? 일본군을 물리쳤고 그다음에 이제 수군은 자, 어디? 명량대첩에서 일본군을 물리쳤고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겠죠. 됐습니까? 근데 동그라미 2번에 훈련도감 설치? 요거 뭡니까? 강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때 훈련도감이 설치된 거 아닙니까? 동그라미 4번에 뭡니까? 사천해전? 요건 뭐라 그랬어?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냈고, 자, 그 다음에 사천, 당포, 당항포. 이게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있었던, 해전이죠. 근데 그런 거 일일이 다 안 해도 된다 그랬다. 문제, 정답이 나오면 되는 거죠. 정답이 나오면. 아시겠죠?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대금국 하는 조선국왕인 동생에게, 그 동생제자입니다, 그거. 그 다음에 인조 5년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인조 반정이 1623년이니까, 인조 5년이면, 1627년이든가 28년이든가 그때겠지. 더 확실한 건 뭐야? 조선국왕하고 후금의 대칸이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 형제 관계를 맺고 있지. 정묘호란, 바로 직후 상황이란 말이야. 1627년 정묘호란 바로 직후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 뭐냐는 거지.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사이에 3번이 더 가까우냐 4번이 더 가까우냐 이게 어려운 거라고. 가도 사건은 뭐예요? 가도 사건은 1623년 인조반정이 있었던 해에 일어난 거예요. 모문용 세력이 가도에 머물게 되고 조선이 뭡니까? 이들에게 군수물자를 지원한 게 바로 가도 사건이라고. 이 가도 사건을 문제 삼아서 후금이 자 1627년에 조선을 침공한 게 이게 정묘호란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삼전도에서 항복한 건 언제야? 1637년 병자호란 때잖아. 그러니까 병자호란 1호부터 10년 뒤란 말이야. 알겠지? 지금 63번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1번, 2번은 답이 안 돼요. 대보단 설치는 나중에 숙종되잖아. 그 다음에 후금이 건국된 건 1616년이니까. 알겠죠? 이 문제는 약간 문제 푸는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3번과 4번에서 이걸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68번 보세요. 이 문제 좀 어렵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교양상식이 있어야 돼.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청나라 수도인 심양에 끌려가서 8년 동안, 8년인가 9년 가까이 뭡니까? 볼모살이를 했어. 여기서 말하는 세자가 소현세자지. 그래서 소현세자가 실제로 뭡니까? 아담샤일 등과 교분을 나누기도 했어. 그 다음에 니은은 이건 동그라미 2번, 이게 이제 우리가 환향녀라고 하지. 당시에 전쟁으로 뭡니까? 끌려간 많은 조선 분자자들이 있었던 것이. 당시에 이게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지. 그 다음에 디귿이 바로 심양관을 말하는 거지. 소현세자가 머물던 거처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이게 왜 틀렸어? 리얼에서 말하는 임금은 인조야, 인조. 알겠죠? 인조지. 그런데 동그라미 4번에서 말하는 북벌론을 적극 추진한 임금은 누구야? 효종이지. 인조 뒤에 즉위한 효종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이 문제는 내가 왜 난이도 중이라고 분류했을까? 간단해. 동그라미 2번 때문이야. 2번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개념이 아닌데 얘가 정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난이도 중으로 분류한 거야. 동그라미 1번. 소송은 원칙적으로 누구나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반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동그라미 2번.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갑오개혁 이전의 사회는 정근대 사회이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 뭡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신분에 따라서 약간 다른 처벌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옛날 생각은 옛날이 갑오개혁 이전이 신분제 사회라고 하는 걸 가끔씩 문제 풀 때 순간순간 망각을 할 때가 있어. 와 씨발 이게 신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 이게 말이 돼? 그건 요즘 생각이고 요즘에는 이재용도 징역 가는 세상이잖아. 그렇지? 이명박도 징역 가고. 그럼 또 다른 한 분은 지금 3년째 지금 푹 지금 계시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조선에서는 이런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지. 양반 지배층이 죄를 범한 거 하고 상민이 죄를 범한 거 하고 그다음에 천민이 죄를 범한 거 하고 똑같은 절도죄지만 처벌이 달라. 이야기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지 말고 요 문장 그대로 알아두자. 요거 생소한 표현이니까 이 문장 그대로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하자고. 알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요거는 우리가 알지. 조선은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삼강오륜을 어긴 죄를 강상죄라고 해서 거의 반역범죄 수준으로 아주 중히 엄히 처벌했어. 동그라미 4번에 민간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범죄가 발생하면 경국대전과 그 다음에 명나라 형률인 대명률 이런 것을 주로 따랐다는 것이. 이거 앞에 문장에서 계속 반복됐지? 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동그라미 2번 문장 알아두시자고. 어찌 보면 전근대 사회가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요즘 관점으로 워낙 좀 생소한 이야기니까 갸우뚱 순간적으로 할 수 있지. 이번 기회에 요 표현 알아두시자고. 넘어갑니다. 단군 조선의 역사를 다룬 책으로 오른 것은 이 문제 내가 왜 난이도 중이라고 분류를 해놨겠습니까? 이 표제음주 동국사례기 이게 교과서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거 교과서에 없지만 우리 구준생들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이런 봐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서거정의 동국통감 있죠. 이 서거정의 동국통감은 워낙 방대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동국통감을 축약하려는 시도가 있어. 이게 박상의 동국사례기고 또 하나가 뭡니까? 유희령의 표지음주 동국사례기야. 그러면 동국통감이 고조선부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 동국통감을 축약한 표제음주 동국사례도 당연히 단군 조선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겠지. 맞나? 그런데 중요한 거. 표제음주 동국사례기. 자,
중종 때 편찬된 책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 알겠나? 야, 너희들 오해하면 안 된다. 삼국사기에는 고조선 관련 기록 없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건 뭐야? 기원전 57년에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난 이야기부터,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뭡니까? 아래서 태어난 거,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동남이 3번에 열렬식 기술, 이거 왜 아니야? 조선시대의 정치 문화사를 기술한 책이 바로 열렬식 기술이야. 단군 조선에 관한 기록이 있을 리가 없지. 자, 그 다음에 김종서의 고려사절은 뭐야? 고려시대 역사를 다룬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단군 조선에 관한 기록이 있을 리가 없지. 맞습니까?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별표 하나 칩니다. 의계 관련 문제죠. 의계 관련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난이도 중이라고 분류한 것은 동그라미 4번 때문이에요. 선생님, 4번 이번 기회에 알아둘까요? No. 이런 게 나오면 절대 내가 좆도 모르면 답 치지 말라 그랬지. 이 문제에서 분석할 대상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야. 1번 왜 틀렸어요? 지금 현재 자 조선 전기에도 의계는 편찬을 했었습니다. 현재 전하고 있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의 것만 전하고 있지만 조선 전기에도 의계는 자 편찬을 했었습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자 유네스코 기록 세계 기록 유산으로 자 등재되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여러분, 1795년 을묘연 능행을 자, 이렇게 그림과 이렇게 한 그 의계가 있죠? 자, 원행 을묘 정리 의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늘 PPT를 보여드립니다. 그거. 알겠죠? 자, 여러분, 1번, 2번, 3번만 왜 맞고 왜 틀렸는지만 분석하자. 동그라미 4번은 쌤 이번 기회에 저 명색이 7준생인데 저 이번 기회에 알아둘까요? 하든 말든 9준생들은 하지 않는다. 알겠죠? 1번, 2번, 3번만 가지고도 앞으로 나오는 의계 문제 다 풀린다. 자, 여러분 쌤하고 이제 근세의 문화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성리학자가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문제가 대부분 뭐냐면은 이황과 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황과 이 말고도 요즘에는 조식이나 서경덕도 간혹 가다가 문제를 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여러분 16번 문제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문제 참 문제 잘 냈어요. 정말 문제 잘 냈습니다. 자, 언제냐고 봤더니 2년 전에 국가직, 3년 전 국가직 구분 문제네요. 처음에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상도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주세붕이 창설한 백운동 서원에 대해서 사액을 청원하여 자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그 사액을 사액 그 현판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스토리 모르면 안 되겠죠. 이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힌트보다도 이게 힌트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황을 뽑아줬으면 정답은 쉽게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이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동그라미 1번 누굽니까? 동그라미 1번 이번 기회에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리망국론 누구라고? 그렇죠. 박나베 폐단할 때 이게 나옵니다. 자, 서리망국론을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조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지문 이번 기회에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여러분 구도장원공. 자, 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율곡이죠. 일곡.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립니다. 자, 내리 9번 장원을 했다고. 자, 이율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이 누구냐면 이게 서경덕이에요. 이게 서경덕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작년에 국가직 구급에 또 나왔었는데,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얻어갈 게 많습니다. 탐구 자료에서,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그 사액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서 이황 뽑아줘야 돼요. 근데 이황을 여기서 뽑아줬다고 해도 정답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3번이 이황 같기는 한데 확신을 못하겠어. 보통 우리가 평소에 보던 문장이 아니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서리망국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누구? 조식.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구도장원공.
원래 알았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세요. 누구? 이율곡.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태허설이라고 합니다. 태허설. 태허설이라고 합니다. 태허설. 자, 누구라고? 서경덕이 되겠습니다. 서경덕은 뭐라고? 주기철학의 선구자야. 기중심철학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자, 우주자에는 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는 영혼 불멸하며 생명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라고? 이게 서경덕의 주장이라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에서 조식 못 뽑아준 사람 꽤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동그라미 4번에서 서경덕 못 뽑아준 사람 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자고. 이 문제는 자, 버릴 게 없어. 자, 우리가 생선 먹다 보면 절반 버리잖아. 뼈 버리고 무슨 대가리 버리고 다 버리잖아. 이 문제는 버릴 게 없어. 탐구자료도 버릴 게 없고. 그 다음에 1, 2, 3, 4번 선택지도 버릴 게 없어. 잘 건져 가셔야 됩니다. 여기 나왔던 이런 지문들이 다른 시험에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급 경찰은 20문제 중에서 16문제, 17문제는 기출 재탕이다.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살짝살짝 이런 지문들 가지고 재탕합니다. 아, 이 문제 좋습니다. 이 문제 좋습니다. 작년 악명 높았던 작년 국가직 구급 문제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정도 문제는 국가직에 내도 좋습니다. 난이도 적절합니다.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륜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륜행실. 자, 여러분 우리 유명한 얘기. 삼강행실 또는 세종.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빠진 것을 보완한 게 이게 중종 때 기방국이 저술한 이륜행실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륜행실도는 삼강에 빠진 것, 충신효자 연려에 빠진 거 뭡니까? 그렇죠. 친구 사이의 예절. 그 다음에 뭡니까? 우아래 사이의 예절.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의 예절. 이게 바로 이걸 보완한 게 바로 이륜행실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종 때를 고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인 거죠.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김시습 자체가 사육신 생육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대충 세조연간 그 무렵 사람이죠. 15세기 후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대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국조오래의 동국 여지승남 언제죠? 성종입니다. 됐죠? 동그라미 4번의 집현전을 창설했다. 언제? 세종이죠. 자, 여러분 21 그러니까 요 문제. 자, 요 문제 난이도 아주 좋습니다. 난이도 적절하고요. 문제 아주 잘 냈습니다. 알겠죠? 이왕 이 낼 때 뭘 많이 낸다? 성악. 10도. 이건 누구 거야? 이게 이왕 거지. 자, 주로 지금까지 이걸 냈어. 근데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악 지별을 낸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가 있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자체로 알아둔 수밖에 없어. 자, 여러분 이율곡이 쓴 성악 지변은 세키란다, 통설, 수기, 정가, 위정, 성현도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성리학의 정치 이론서인 대학연의를 보완함으로써 자, 됐습니까? 요 두 줄 색칠하면서 이게 자,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의 성악 집요에 대한 설명이다. 됐습니까? 사실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출제가 미리 되지 않았더라면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누구? 선택지 동그라미 1번 잘 봐봐. 누구? 조식. 동그라미 2번 누구? 이황. 동그라미 3번 누구? 서경덕. 지금 잘 봐봐. 문장 안 바꾼다니까?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지문 그대로 끌고서 내지 이 문장 안 바꾼다니까? 그게 우리 기본서 문장이야. 알겠죠? 자, 여러분 이율곡은 기자실기, 그 다음에 성악지병, 만원봉사, 경몽요결, 저술이 꽤 많습니다. 뭐 동호문답 들어봤죠? 동호문답, 만원봉사, 경몽요결, 자,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자, 기자실기라고 해서 이율곡이 쓴 역사서죠.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이거 올해 기상직 문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기상직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가 약간의 뭡니까? 해석 추론이 들어가야 되겠죠. 쫄지 말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 때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겠거늘 밤에는 경로가 있지만 낮에는 시간, 이 시간을 알 길이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경로는 아마 자경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경로. 경로는 뭐 그 이 이걸 알리는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형체는 가마솥과 같고. 이게 가장 강력한 힌트죠. 가마솥과 같고. 이 가마솥과 같다는 것은 우리가 해시계 아무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해시계의 모양은 대충 알고 있지 않아. 가마솥을 엎어놓은 것 같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해시계 앙부일구를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종 때죠. 이런 곽기구가 만들어진 건 전부 세종 때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자, 두 개 때문입니다. 하나는 비격진 천례. 이 비격진 천례는 한능검이나 자, 그다음에 자, 한능검에는 이 단어가 한 번, 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공시에 이 단어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비격진 천례는 선조 때 자, 군기감의 군관이었던 이장손 등이 만든 요즘 말하면 이제 뭐야? 수류탄이에요. 수류탄. 자, 그런데 이게 자, 그나마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진왜란 중에 울산성 전투라든가 자, 몇몇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비격진 천례. 자, 이번에 운을 뗐으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공시에서는 누군가 이걸 다시 받아서 쓸 거라고 봅니다. 형광펜으로 꼭 색칠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동그라미 3번은 예, 뭐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양성지의 동국지도가 있는데 이거는 영조 때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요거는 뭡니까? 절대 답을 안 쳤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피론잡기.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다는데 어려운 거예요. 왜? 자, 선생님이 15세기는 설화문학이 유행을 했다 그랬어.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 딱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뭐라고? 용제총화라고 하는 설화집이 있어. 설화문집이 있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뭡니까? 이미 기출에. 그 다음에 이런 그 이게 있어요. 자, 장난을 쳤죠. 이게 누굽니까? 어? 그렇죠. 서거정의 피론잡기야. 그 다음에 자, 이게 누구야? 성현의 용제총화야. 알겠죠? 선생님 혹시 이 성현이 그 아깝게 보면 그 성현 맞습니까? 맞아요.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아주 낮잖아. 그러면 아깝게 보면 만들어진 거 서거정의 동국통감도 전부 이게 성종 때니까 이 두 사람은 성종 때 사람인 거죠. 알겠죠? 자, 여러분 이 문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 맞는데 여러분들이 손을 못 댈 문제는 아니죠. 찜찜하긴 하지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4번이 좀 찜찜하긴 하지만 정답이 2번이 나온 건 확실하죠. 자, 여러분 제가 금속할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종 때 기미자, 세종 때 갑인자. 뭐 조금 더 확대하자면 세종 때 뭡니까? 그렇죠. 경자자와 갑인자가 있다. 됐습니까? 조금 더 확대하자면 경자자와 갑인자와 병진자가 있다. 그런데 병진자에 우다 걸리면 죽는다 진짜. 경자자와 갑인자가 있다. 알겠죠? 이 중에서는 자 뭐라고? 갑인자가 중요하죠. 갑인자는 뭐라고? 글자 모양이 아름답고 인쇄에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35번 이 문제. 아우, 정말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진짜 경찰 기출이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기억이 맞다는 건 누구나가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니은 때문이에요. 사실은 뭡니까? 양하소록 이전에 경찰 기출, 경관 기출이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하소록은 지금까지 두 번 나온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세조 때 강희맹이 아니라 강희맹이 형이었던 강희안이 만든 지은 뭡니까? 화초재배법을 저술한 책이 바로 양화소록이에요. 두 군데가 틀렸어요. 하나는 세조. 그 다음에 하나는 강희맹이 아니라 강희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아, 동그라미 디귿 봤어요. 디귿.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역대 전쟁사를 정리했다 그러면 병장 도설이 아니라 뭐라고? 동국병감이죠. 동국병감이죠. 그러면 기역리은 디귿만 가지고도 일단 정답은 나와요. 됐죠? 근데 리을은 두 군데가 틀렸어요. 자, 리을이 두 군데가 왜? 봐봐. 이거 가지고 장난친 거지. 성년의 용제총화. 그 다음에 서거정의 피론잡기. 지금 앞대가리는 지금 성년이고 뒷대가리는 뭐라고? 피론잡기라고 돼 있으니까 짝시계가 잘못된 거지. 실제로 이걸 발견해주기도 쉽지 않은데 이건 또 하나 더 틀린 게 있어요. 중간 내용 보세요. 색칠 한번 해볼까요? 평양, 개성, 경주 등 옛 도읍지를 배경으로 남녀간의 사랑과 불의에 대한 비판 등 민중의 생활감정과 역사의식을 담았대. 이 책은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나온 책을 세 개를 이걸 뭡니까? 같은 지문에다가 짬뽕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짬뽕을. 사실 이 문제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 내면 시험 치러 가서 이거 잘 안 보입니다. 이거. 아무튼 이런 문제 그런 문제고요. 자, 여러분 13번 쉬겠습니다.